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6월 4일자 아침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할인 이벤트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동학개미 이벤트. 자, 이번 달에 6개월 플러스 1개월 하게 된다면 2020년을 우리 팀K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다. 선착순 신규 회원 10분에 한해서 6개월 플러스 1개월 할 테니까요. 검증해보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마감 했던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존스 2.05% 상승, 나스닥 0.78% 상승, 반도체 지수도 2.87% 상승, 독일도 3.88%로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전일 마무리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제조업 지수, 구매자 지수, 서비스업 PMI 41.8에서 올해는 48.5로 올라서 발표되고 있고요. 고용 감소, 그러니까 퇴직이라든지 그죠? 실업자 발생되는 수치가 4월에는 2천만 명이었는데요. 이번 올해는 276만 명으로 상당폭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예측은 875만 명이 고용 감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었는데요. 상당히 양호한 경제 재개에 따른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 발표되면서 한 번 더 랠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각국 정부들이 부양책 내놓고 있습니다. FED에서도 지방채 매입 대상 추가하겠다. 그리고 ECB에서도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더 확대해 나가겠다. 독일도 1천억 유로 규모의 부양책 통과 직전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흑인 진압을 통해서 사망했던 사건 때문에 소요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조금 찾아들고 있다는 부분이 안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1차 미중 간의 무역협정 통해서 수입하기로 했던 농산물 취소하겠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맞불로 미국은 중국 여객기 16일부터 미국에 운행 금지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만 초강수까지는 서로 가지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자면요. 환율도 양호합니다. 1220원에 박스권, 여기 단기 박스권 이제 하단으로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 1200원대로 내려간다면 상당히 더 양호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1조 1300억을 사들어는 초강력 매수세 유입됐고요. 외국인도 2100억 사들었습니다. 코스피 2.87% 상승.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니 0.80%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의 힘이 있어야만 정권들 여기 앞전 여기 무너지는 여기 무너졌다 반등 실패하고 무너지던 여기 209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데는 누구의 힘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진리예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7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8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뭐니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드디어 불을 뿜었다 이겁니다. 닥터K 예측도 틀리지 않았고 5만 1000원에서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그대로 날라버립니다. 퍼펙트. 자,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강세 보였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기관 외국인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띄우면서 랠리할 것이다. 그대로 그 예측도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댔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 시도 나옵니다만 기존의 언택트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관련주들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동차, 조선, 건설, 그리고 금융주까지 강세 보이는 IT 전기전자 넣어야 되겠죠. 어저께 강세 보였으니까요. 전형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장세인데 잘 맞춰서 여러분들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닥터K 포트폴리오 불을 뿜습니다. 삼성전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슈프리마 전일 11% 올라간 데다가 지금 현재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지문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가 됐으면 강화가 됐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자, 애플 12, 그러니까 아이폰 12 하반기에 출시할 때 지문인식 기능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고요. 중국 제품들 휴대폰에도 지문인식 강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안면인식 이런 부분들 강화하고 있으니까 수혜받을 수 있다라면서 어저께 초강세 보였습니다. 갑자기 날랐거든요. 미리 안 사놓으면 못 들어가는 거였을 겁니다. 그죠? 퍼펙트. 자, 날씨 더워지고 있거든요. 에어컨 필요할 겁니다. 오텍 사놨거든요. 잘 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현대차 퍼펙트 98,000원 매수 의견 계속하고 있습니다. LG노텍 양호. 삼성중공업 날랐어요. 이틀 만에 25% 먹고 또 들어가고 또 먹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확인하느냐. 자, 여러분들 방송 안내 들어가시면요. 닥터K 수익, 그죠? 공개,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삼성중공업 알테오젠 삼성중공업 1,000만원 수익, 추가 수익 알테오젠 4,000만원 수익, 현대차 일부 차익 실현한 분 있어요. 8% 수익. 자, 삼성중공업 23% 수익 인정해드렸습니다. 20% 수익 인정해드렸어요. 5월달 수익은요. 5월달 수익은 2억 5,200, 5,490입니다. 자, 저 수익 다 내드린다. 보장 못해요. 기대도 안 하시겠습니다만 같이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단 100번 낫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자, 오늘 지금 시초가 상당히 양호하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뻘게, 그죠? 너무 쉽게 던지지 마라. 너무 쉽게 던지지 마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고 상승 추세 진입했는데 누가 던졌습니까? 개인이 던졌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적어도 월선 이탈하는 음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쭉쭉쭉쭉 들고 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던지면 안 돼요. 딱 제대로 잡았으면 홀딩도 잘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던질까요? No! 딱 그 한마디 해드리면 수익이 배가가 되고요. 꼭대기 있는 언택트 살까요? No! 그것으로 손실은 막아드립니다. 장 출발합니다. 코치의 필요성 느끼지 않습니까? 팀K 오셔서 닥터K를 코치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날라간다, 날라가. 슈프리마 5% 들어간다, 기회야! 간다 그랬어요. 6%. 삼성전자 추가로 2% 더 가네. 예이야. 삼성전기 11만 9천원 샀어. No problem. 홀딩. 포스케미칼 랩듬 대어. 셀트리온 홀딩. 현대엘리베이 홀딩. 삼성중업 어저께 다시 치고받고 치고받고 또 들어갔다. 예이야. 더 가네. 혹시 닥터K 조금 우습게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5월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위기 관리 위주로 대응해서 조금 수익 크게 다른 것보다 안 난다 싶어서 혹시 조금 얕보신 분 계십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조금만 괜찮아지면 손가락을 빠는지 날라댕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다. 현대차 던지지 마라 그랬잖아. 날라간다 얘야.
옆에서 그놈의 예의야 좀 그만해래. 좋은데 예의역해야지. 좋아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어떻게 이해를 안 해? 미치겠는데. 좋아서. 산거다 날라가는데. 아, 그 게임 끝이에요. 자, 갭상승 강하겠습니다. 던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보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개인들이 던졌다. 그죠? 1조 3천억. 아유, 왜 던져? 들고 가야지. 이제 전일 고점을 지키는지 여부. 자, 갭 상승 출발은 좋았으나 흔들기 나을지도 몰라요.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외국인 매수세 들었습니다. 좀 흔들어도 노 프로블럼입니다. 노 프로블럼. 미쳐도 안 되고 죽었는데. 진짜. 아, 미쳐서 죽겠어요, 지금.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죠? 회비 50만원인데 아깝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익 나는 거 보셨죠? 보여드렸습니다. 와, 삼성중공업 다시 먹고 또 들어가 또 홀딩하고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와우. 사라 그랬거든. 사. 날라가네. 아무나 못 사거든요. 아무나 못 사요. 팀원들, 슈프리마 주식 잘해요. 셀트 양호 그냥 홀딩하면 돼요. 삼성전기 이런 거 던질 필요 있다 그랬습니까? 요렇게 간다 그랬죠? 요 돌파하고 그대로 가네. No problem. 11만 9천원에서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1만 5천원 올랐죠? 야, 10% 넘게 먹었어요. 14% 가까이 먹었습니다. 아직도 홀딩입니다. 삼성전자 5,500원 올랐거든요. 10% 먹었어요. 이틀, 3일 만에. 나머지 일일이 말안 합니다. 현대차 98,000원 이야기했거든요. 13,000원 올랐습니다. 13% 올랐어요. 13% 넘게. 잡주 있습니까? 없어요. 삼성중공업 30% 넘게 먹고 있습니다.
자, 슈프리마 같은 경우 우리 팀원들 잘 들어요. 밑으로 처지면 안 좋고요. 요거 위로 강하게 뛰어 올라야 됩니다. 그죠? 딴 거 볼 것도 없어. 이것만 딱 보고 있으면 돼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슈프리만 딱 봐. 요. 이거 30% 질러놨거든. 게다가 더 질렀어, 어저께. 가기 전에 여기서 질러 그랬습니다.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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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사자마자 11% 날랐어. 어저께 여기서 산 사람 16% 먹었어. 야. 우리 팀원들 맞다 안 맞다 맞으면 1번 눌러 예야. 거짓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아올리죠. 베리굿입니다. 말아올리면 베리굿. 야, 이거 슈프리마 예전에 제가 30%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30% 하면 가자 예야. 갈지 안 갈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갈 수 있어요. 간 거 별로 없거든요.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오른 거 별로 없죠? 20일 딱 돌려냈죠? 이런 게 갑니다 하고 한 10분 있다가 붕 날랐습니다. 한 10분 있다 날랐다고 11%. 저런 게 갑니다 딱 하고 10분 있다 날랐어요. 10분 좀 거짓말이다. 한 30분. 아, 진짜 죽이는 거지. 타비야, 형 좀 우습게 본 사람도 좀 있었잖아, 그지? 우습게 좀 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제 사서 17% 수익입니다. 가잖아. 타비한테 그랬다? 타바, 요새 바쁘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며? 삼성전기나 사. 그냥 날아가잖아. 22만원에 딱 그 이야기 했거든, 타비한테. 날아가네. 직장인들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인들 투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놓고 그냥 아직도 안 던지잖아. 그죠? 일 그냥 열심히 하고 커마 사놓은 거 그냥 날아가고. 그죠? 삼성전자 사악하니까 날아가네. 던지기는 왜 던져? 어저께 솔라당 던진 사람들 천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모양은 좋은 모양입니다. 더 치고 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수연님, 저 제법 오래 보지 않았습니까? 팀으로 같이 합류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기법 강의도 해드려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뭐 때문에 사야 되는지 이유와 포인트 딱딱딱딱 동그랑 쳐주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늘래 안 늘 수가 없습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와, 강하다 강해. 그죠? 자, 기간은 685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31억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279억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은 368개 매도 포인트 매도 포지션 어저께
장 중에 만 계약 넘게 사들었습니다. 외국인이 기간이 1조 넘게 사주고요. 코스피 외국인이 선물 만 개 넘게 사줬습니다. 노 프라블럼. 한 달부터 해도 됩니다. 한 달로 테스트 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카톡 주세요. 카톡 어떻게 연결 들어가는가 하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링크 방송 밑에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서 유료 가입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달도 되고요. 권장하기로는 한 3개월 정도, 분기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장하는데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아침에 개장 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위에 지금 꼬리를 좀 슬 달거든요. 분봉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틀 만에 10% 가까이가, 한 번만 있었던 줄 알아요? 삼성전자 여기서 사 딱 해가지고 이틀 만에 바로 10%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여기 5억 찔른 사람 있어요. 지금 이틀 만에. 얼마 벌은 겁니까? 이틀 만에. 이틀 만에 5천 벌은 겁니다. 좋아 죽어요. 그냥. 그것뿐인 줄 알아요? 현대차 양껏 찔러놨어. 이거 소리 없이 사놨는데 올라가거든요. 현대 엘리베이. 이거 봐봐. 삼성전기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기관 외국이 벌게 그냥 사들어옵니다. 싹쓸이에요. 싹쓸이. 자,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 보이죠? 왜? 목표치가 왔거든요. 13만은 첫 번째 목표치 돌파했고, 여기가 13만 6천원이 저항권이거든요. 13만 5천가가 비실비실하죠. 오택이 이거 양호합니다. 강해가고 밀렸는데 또 들어올리고 안 죽고 그냥 슬슬슬슬 벅 하고 치고 가는 날 나와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기관에 싹쓸이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삼성중공업 이제 다 던져요.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날라갔는데 아까 절반 매도 딱 했거든요. 아까 절반 매도 딱 그랬어. 끌고 올 만큼 끌고 왔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규모 교체했습니다. 지금 또 차익 실현하겠다 이겁니다. 차익 실현. 그죠? 많이 올랐거든요. 다 안 던져요. 다 안 던집니다. 한 번 더 치고 간 거 조금 털어냅니다. 자, 초집중하고 있으니까 조금 말이 없죠. 자동차가 차익 실현 좀 나오고 있고요. 조선도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요. 건설도 일부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이 올랐거든. 네이버 카카오 다시 올라갑니다. 자, 휴대폰 부품 양호하고 그만 그만. 저 환수님 반갑고요. 셀텐 들고 와요 그냥. 환수님 참 우리 재밌는 사이다 그죠? 우리 유료 회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이좋게 지냅니다. 비록 같이 안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환수님이 셀트리온 잘 가는지 이것만 궁금하거든. 그죠? 다음에 적당하니 수익 나거나 적당하니 상황 좋아지면 다시 와요.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진짜예요. 아침에 예측한 게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 어저께 미국 강세 보였다고 그죠? 개인이 아침 개장 전 방송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선물로 달라들든가 콜옵션 달라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빠진다 그랬거든. 개장 전 방송 보십시오. 아침에 올린 거. 선물을 개인이 2,500개 삽니다. 그리고 콜을 12억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조지네. 그죠? 달라드냐? 달라드냐 하면서 조져요. 그 영향도 있어요.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조만간 다시 오세요.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나아요. 셀트리온 40% 먹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인 본전 각오도 남았어. 해란들 했으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자, 그 예측도 다 맞았어. 개장 전 방송 본 사람 있습니까? 올려놨어요. 아침에. 7시 반에. 그렇게 딱 이야기 해놨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보세요. 남쪽 가가지고. 지금 아침 방송에서는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요.
하늘님도 오세요. 그죠? 하늘님도 오세요. 보여드렸잖아. 그럼 됐어요. 차익 실은 막 합니다. 그냥 안 들고 가요. 다 던지진 않습니다. 시장에 맞춰서 해야 돼요. 많이 먹었는데 뭐 이틀만 17% 먹고 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와, 삼성중공업 10% 더 먹었대. 그러면 토탈 한 30% 정도 이상 먹었네. 와, 죽인다. 소주님이 봤다 그러잖아. 그거 맞추기 쉬운 줄 알아요? 그거 맞추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디 TV 나온 애한테 전화해가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렇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 못합니다. 잘 털림 개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릅니다. 제 생각을. 근데 확률이 높네. 자, 이런 말 하니까 싫어요 막 꼽히던데. 그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오늘 치료에 꼽히는 거 한번 보자. 안 꼽혀있네 아직까지는. 아니, 왜 싫은데 도대체. 잘 듣고 있으면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해주는데 뭐가 싫은데. 그죠? 종목도 딱 펴놓고 있는데 참 이렇게 펴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께 좀 도움 되라고 거의 오픈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탑이야, 죽이네. 봐봐, 듣고 있냐? 너 집 입주한다고 돈 뺐다 그러고 많이 바빠하는 것 같고 해서 속으로 마음이 되게 쓰였다. 근데 많이 벌었네. 잘했다 야. 아이.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봅니다.
자, 일단 시장 지켜야 될선 지키면서 반등 시도 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흔들었고 밑으로 팍 죽는지만 보면 돼요. 동그라미 치는 여기 지점 있죠? 전일 고점 부위인 2155를 이탈한지 여부만 체크하시면 무리 없어요. 자, 코스닥은 전일 하락했던 부분 절반 이상 지금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일단 양호합니다. 자, 코스닥을 외국인이 사들어오네요. 기관이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올렸어요. 이런 거 보면 돼요. 이런 거 봐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올렸잖아. 외국인도 들어올립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확 들어올려요. 선물 외국인이 팍안 들어줍니다. 왜? 괜히 팍 들고 있죠? 죽어 하면서 딱 던진다니까. 일단은 그죠? 이렇게 조졌잖아 조금. 그죠? 저런 거 봐야 됩니다. 자, 서준님도 제법 오래 봤잖아, 저. 함께 하시죠. 그죠? 코치로 임명하십시오. 2차전지가 다시 강세 보이거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더 사들어옵니다. 어저께 기관 외국인이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현대 엘리베이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데요. 현대 엘리베이 사 들어가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기관 외국인 들어오죠. 북한을 미국이 못 조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빨리 하나 남기려면 하나 더 추가하려면 북한과 딜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세게 못 조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슈 나올 때 저거 조금 긴 흐름으로 한번 들어갈 가볼 필요 있어요. 적당히 수익 날 때까지. 한 방에 다 지르지 마시고. 한10% 정도 이렇게 사 들어가면 별 무리 없어요. 셀트리온도 뭐 적당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했을게요. 자, 아무래도 이 10만원 인근 가니까 자꾸 매도 공격을 좀 받아요. 셀트리온 제약, 와우. 이 포스트케미칼이 더 치고 갈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 올라가 있는데 딴거 정리한다고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 포인트를 놓쳤어요. 그죠? 좀 내려오면 접근 가능합니다. 추가로 2차전지가 벌겋거든요 지금. 그런 걸잘 봐야 돼요. 사도 될 만하긴 한데, 추가로 너무 많이 쫓아가진 않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추가로 상승. 조선주 자동차 조금 조정권.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하잖아. 닥터케이가 선택한 거. 이런 거 다 의미하는 바 있어요. 해필 딴 것보다 삼성중공업이 최고 강하네. 왜 그럴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갈 폭이 훨씬 많이 남았다.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종목들이 최근에 날라댕기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했다. 한국 조선해양도 갈 수 있는 모양이었지만 삼성중공업이 훨씬 잘 간다고 여기 딱 때렸습니다. 결과는 보십시오. 삼성중공업은 30% 넘게 갔고요. 거의 40% 가까이 갔습니다. 그 대신에 한국조선해양은 10% 조금 넘게 갔어. 9만원에서 10만 갔으니까. 그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금융주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이 실현합니다. 이렇게. 야, 알테오젠. 참, 어저께 분식회계 논란 넘어서 확 빠졌는데 그대로 들어 올리네. 남북경영 동그라미 좀 그렇다. 2차전지 강세잖아. 이렇게. 그죠? 이런 흐름을 빨리빨리 잘 캐치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침에 좀 흔들릴 때 좀 챙길 거 적당히 챙겼고, 현대 엘리베이를 벌써 들어가 있는데 좀 추가했고 올라간 게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게 갈 수 있어요. 이런 게.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간 건 부담스러워 못 가요. 이것도 물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빠진 거 한번 볼래요?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죠? 올라갈 거 충분히 남았습니다. 이런 걸 해야 돼요. 여기 자꾸 눈이 가. 여기 분봉으로 보면 쫙 올랐는데 일봉으로 보면 올라갈 거 천지로 있거든. 사실은 딱 올라갔다 눌려주고 이제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확 간단 말이지.
자, 기관이 장 초반 매도 나오다가 코스피를 강하게 다시 사주면서 매수 전환됐고요. 외국인은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46억. 코스닥은 외국인 390억 사주고 있고 기관이 46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고요. 어저께 코스피는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또 추가로 1% 이상 지금 상승한 상황이니까 좀 숨고르기 양상인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저께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다 청산 다 했습니다. 조정 받으면 들어가야 돼요. 조정 받으면. 여기 봐봐. 여기 샀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주식 진짜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사는 사람 진짜 주식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기를 얼마나 올랐는데, 그죠? 아이고, 내거 아니구나 하고 딱 기다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갈 때 손가락 빨았으면요. 그냥 기다렸다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기다렸다 사야 돼요. 잘 가잖아요. 그죠? LG이노텍도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요. 이런 데서 안 삽니다. 오른 만큼 올랐기 때문에, 물론 끝까지, 많이 조정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를 만큼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권인데, 여기서 덜렁 사면 안 되고, 여기 딱 지지권에서 사야 돼요, 여기. 오르고 조정받고 지지권.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LG이노텍도 안 가지고 있다면, 조금 눌려주는 14만 6천은 여기 전고점 돌파 지점이 이평선 올라올 거기 때문에 20일에 지지권이 되거든요. 여기서 사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핸드폰 부품이 딱 오늘 양호하잖아, 그죠? 미리 적당하니 사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미리 적당하니.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죠?
자, 오늘도 삼성전자 네이버와 같은 종목 외국인 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사들어오면서 강하게 2차전지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관심이 있다 했습니다. 현대건설. 자, 많이 올랐던 금융주 KB금융, 차익실현, SK하이닉스 보다 삼성전자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엔소프트 더존비전 차익실현 물량 넣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매도 넣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차익실현합니다. 외국인이 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같이 조금씩 차익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갈아탑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죠. 케이지이니시스 조금 흔들었던 종목들 밑에서 받아준다 이겁니까? 자, 아난티도 들어와있어요. 셀케 매도. 자, 건설주 앤드 나무 경협에 조금 관심 가집니다. 지금 현대건설 관심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선택을 현대 엘리베이를 했습니다. 일단 수급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빵 치고 가면 71,000원권까지 갈 수 있거든요. 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현대차 한번 볼래요? 현대차 다 이렇게 해놓고 돌려놓고 여기서 빵, 그죠? 다 저렇게 시작합니다. 삼성중공업 볼래요? 딱 여기 돌려냈고 여기 사 빵. 너무 폭등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매매 포인트 잘 잡아가신다면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시장 선물 한번 잠깐 보자면요, 미국 선물 마이너스 0.02,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1 인데 우리나라 플러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새 디커플링 된다 그 이야기 됐어요. 요새 미국하고 똑같이 안 움직인다, 디커플링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미국이 빠지든가 말든가 올라갑니다, 우리. 자, 강세 출발했고, 개인이 선물 확대하니까 더 안 올려줍니다. 그죠? 일단은 기관이 던집니다. 그리고, 콜옵션은 개인이 포기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닥을 336억 사주고 기관이 570억 정도 사주고 있는 상황, 적당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뭐 큰 데미지 있는 상황 없을 겁니다. 뭐 크게 무리 없을 거고요. 이 중간에 다툼이 있긴 합니다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누른 분만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